한 시인은 말했다. 밥상이 안녕하면 인생이 안녕하다고. 오늘 여러분의 밥상 안녕들 하십니까? 잘 나가는 요리 연구가 백종원. 그의 앞에 오늘 아주 당황스러운 밥상이 차려졌다. 이게 진짜 황당한데요? 왜 이러지? 이게 지금 조밥인 것 같고 된장인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200년 전 그와 똑같이 황당한 밥상을 받아든 한 남자가 있었다.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이며 천재 예술가였던 추사 김정희. 그는 이 초라한 음식을 무려 8년이나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명망 있는 학자이자 쟁쟁한 세도가였던 추사 김정희. 하지만 안동 김씨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 물설고 낯설은 땅 제주까지 유배를 오게 된다. 당시 제주 귀향은 풍세 사나운 죽음의 바닷길을 건너 한 달 이상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게다가 추사는 가시나무를 심어 바깥 출입을 막는 형벌, 위리 안치되는 최악의 유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게 집안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섬뜩한데요. 그렇죠. 이 가시 울타리라는 상징적인 게 이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주도야말로 한양에서 가장 먼 섬이고 이 대정은 그 제주도에서도 가장 먼 곳이고 거기에다가 또 가시 울타리로 가두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형 다음으로 큰 형벌이라고. 이 척박한 유배 생활에서 무엇보다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보잘것없는 제주의 먹거리였다. 사실 이렇게 꽉 막힌 데 들어오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뭔가 끝난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평상시 이 뭐랄까 집의 맛이라든가 손맛이 아니죠. 어머님의 맛을 느끼거나 집의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게 굉장히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이 고립된 거에 대한 뭐 반대적인 심리. 고향의 맛은커녕 거친 조밥에 날된장을 받고 난 후 이게 과연 사람의 밥상이냐며 당황했다는 추사. 조밥만 있으면 뭐 그 조밥에 날된장에 쌈채소만 있으면 한 끼 밥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보셨을 때 너무 기가 막혔겠죠. 유배지의 음식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사실 추사를 당황하게 했던 그 밥상은 제주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밥상이었다. 생된장을 드신 거예요? 예. 원래 제주도 분들은 생된장이랑 해서 예. 드세요? 생장 먹어요. 조밥이랑 해서 예. 옛날에. 예. 간장 같은 건 안 넣어요, 간장? 간장이 없어요. 간장 없었어요? 그러면 거의 된장만으로. 예. 그러니까 국 할 때도 간 맞추는 것도 된장으로만 하고. 예. 예. 식감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까칠까칠해 갖고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딱 먹다 보면 국물이 필요해. 정말 할머니들한테 죄송하지만 맛 없어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짠. 죄송해요. 짠 맛밖에 안 나. 기약 없이 먹어야 하는 이 밥상을 앞에 두고 추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도 만약에 이런 조밥과 날된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 저도 가슴이 어떻게 보랄까 굉장히 막힌 느낌이랄까? 누구에 의해서 타의로 억지로 갇혀서 온 사람이 음식마저도 이런 음식을 대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더 이렇게 공포감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밥상일 것 같아요. 사실 공포로 다가올 만도 하다. 평생 화려한 음식을 달고 살았던 추사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해본 밥상이었을 테니 말이다. 증조부가 영조의 사위였던 왕실의 가족으로 그가 주로 먹었던 음식은 사대부를 넘어서는 왕실의 특별한 음식이었다.
매 끼니 때마다 화려한 구첩 반상을 받아들고 각종 산의 진미를 원없이 먹고 살았으니 제주의 거친 밥상에 기겁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왕실의 사람의 일원이고 또 하나는 당시 교유했던 청나라의 학자들 대상 자체가 이미 당시 중국에서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이라는 건 당연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적어도 유배가기 이전까지, 유배 이전까지는 그런 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하루아침에 그것도 강제로 그간의 화려한 음식들과 격리된 것이다. 추사의 경우는 워낙 또 이제 좋은 음식, 또 고급 음식을 먹다가 뭐 제주도 와서 살면서 그런 음식들을 접할 수 없게 되니까 굉장히 더 힘들어 했죠. 그래서 늘 이제 음식들을 무태해서 가져다가 먹으려는 노력들이 그분이 남긴 편지 속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하죠. 당신이라면 이 밥상을 얼마나 먹을 수 있겠는가? 추사는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즐겨 먹었던 음식들을 보내달라는 부탁이었다. 공포스러운 밥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이었다. 평소에 즐겨 먹었던 민어를 비롯해 구첩 반상에 늘 올랐던 다양한 음식들. 심지어 간장까지 보내달라는 까탈스러운 요구를 했다. 인절미와 약식 같은 간식과 곶감이나 인삼 같은 고급 음식들도 끊임없이 요구했다. 아내는 부지런히 남편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마련해 제주로 내려보냈다. 하지만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도 산 넘고 물 건너 오다 보면 수개월이 걸렸고 대부분의 음식은 상하기 일쑤였다. 힘들게 바다를 건너온 인절미와 약식은 시퍼렇게 곰팡이가 쓸었고 귀하게 마련한 생선 역시 썩어서 먹을 수조차 없었다. 추사는 쉽게 상하지 않는 음식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김치였다. 추사가 요구했던 전무김치는 배추, 오이, 무를 곤쟁이 젓으로 묻혀 삭히는 한꺼번에 세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김치였다. 서울에서 김치를 여러 종류를 불러서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추김치도 들어가고 깍두기도 들어가고 오이지도 들어간 그런 김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섞인 김치를 드시고 싶지 않았겠나. 장볶이 역시 매번 상해서 오는 고기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반찬이었다. 이거는 그 추사 선생님이 이게 불러서 참 맛있게 먹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온전하게 올 수 있는 음식 중에 몇 가지가 없었는데 이건 그저 온전하게 왔나 봐요. 변하지 않고. 초라한 밥상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것도 잠시. 초창기 추사의 밥상은 한양에서 불러온 음식들로 제법 풍족하게 차려졌다. 특히나 추사가 끊이지 않고 요구했던 생선이 바로 한양에서 즐겨 먹던 민어였다. 아, 이 민어들이 작은 것밖에 없나요, 요즘은? 큰 거, 큰 거만 나왔다. 큰 건 안 나오네? 원래 큰 거 나오잖아요. 큰 거, 그 못에 하나가 30만 원, 20만 원 나가면 못 깎아요. 아. 그 길이 많아, 인기. 여기 들어가.
지금은 민어가 굉장히 귀해서 비싸지만 옛날에는 민어가 인천하고 서해일 때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흔한 생선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민어 포를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양분들이 여름에 복다림으로 민어를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복다림 일품이 제일로 쳐준 게 민어였고 두 번째가 도미탕, 세 번째가 보신탕이었거든요. 다양한 생선들이 많이 나는 제주지만 민어는 매우 구하기 어려운 품목이었다. 제주 사람들이 즐겨 먹지 않았기에 먹고 싶어도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제주 분들은 잘 안 먹어봐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이건 원래 육지고기로 생각해가지고 제주 분들은 잘 안 잡아요. 그런데 추사의 편지에 의아한 대목이 눈에 띈다. 간장을 보내달라는 것. 아무리 척박한 제주지만 간장을 못 구할 리는 없었을 텐데. 네. 진장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간장을 한양에서부터 보내달라고 그럴 정도면 진장이가요. 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간장이 아주 중요하죠. 어떤 게 진장인가요? 아, 이게 좀 아 이건가요? 네, 이게 항아리입니다. 오, 특이하네요, 이거. 추사가 말했던 간장, 진장이다. 와, 색깔이 진짜 진하네요, 이거. 그럼 이 메주는 안 쓰는 건가요? 그러죠, 안 쓰죠. 아. 이제 간장을 담아서 예. 50일이나 60일 되면 된장하고 간장하고 가르잖아요. 네. 가른 게 없이 간장만을 위한 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된장은 버려버리고? 버리고 간장만 진하게 먹기 위해서 담는 거죠. 어, 굉장히 귀한 간장이네요, 네. 그러면. 왕실에서 이렇게 먹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왕실에는 근데... 당연히 드셨겠죠. 아,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도 부유층들은? 네, 부유층이나 이제 그 양반가들 음식을 이제 그럼 추사님이 네. 찾았던 진장이 이거였겠네. 저 한번 저도 진짜 조금만 떠주세요. 저 진짜 갑니다. 궁금하거든요. 갑니다. 이게 네, 사실 음식 만드는 사람들은 이 간장 된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 어때요? 되게 맛있는데요? 맛있죠. 이게 꼭 뭐 같으냐면요. 그 게장 담그면 이런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게에 들어있던 그 아미노산 이런 게 녹아갖고 간장 맛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걸 게장당 같은 간장을 꼭 달여갖고 다시 한번 걸르거든. 굉장히 이제 네. 맛장으로 쓰려고. 딱 그 맛 나네요. 그러니까 막 간장은 아, 네. 막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 되게 감칠맛이 네. 강하네요. 네. 이렇게 간장 하나까지 챙기는 까다로운 입맛을 지녔지만 추사는 아내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할 수 없었다. 당시 조선의 양반들은 음식을 탐하지 말고 음식의 맛에 대해서도 논하지 말라는 성리학의 이념을 받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배지의 양반들은 음식도 못 먹고 불평도 못하는 딱한 상황이었다. 어떤 것이 맛있다, 이게 좋겠다. 이거 먹어봤더니 엄청 맛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직접 대놓고 노골적으로 써면은 선비가 아니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꺼려한 것이고요. 사대부들이 식탐을 경계했던 것과 달리. 자신을 평생 먹을 것만 탐한 인간이라고 당당하게 밝힌 이가 있었으니 바로 허균이다. 그는 전라도 익산으로 유배를 가서도 음식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평을 쏟아냈다.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도학적이고 좀 교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자기는 반대하면서 나는 음식에 한장한 적도 있다라고 이제 쓰는 건데 실제로는 조선시대에 많은 선비들이 다 음식에 환장하고 있었는데 그걸 글로 쓰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먹는 것을 너무나 밝혔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해서 자기의 어떤 변별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조카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유배형을 받았던 허균. 그 역시 유배지의 밥상 앞에서 몹시도 괴로워했다. 감자와 상한 생선, 그리고 미나리가 전부였던 초라한 밥상을 그는 어떻게 견뎌냈을까? 형편없는 유배 밥상 앞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쓴 책. 그게 바로 도문대작이다. 지난날 맛봤던 산의 진미의 맛을 하나하나 반추하면서 조선 팔도의 별미 음식들을 정리했다. 유배지에서 허균은 예전에 먹었던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간절했다. 유난히 식탐이 많았고 세상이 알아주는 미식가였던 만큼 조선에서 가장 귀한 음식은 모두 먹어봤던 인물. 그가 먹어봤던 음식들에는 곰 발바닥, 표범 태아, 사슴의 혀와 꼬리 등 진귀한 것들이 많았다. 그 옛날에 그 허균 선생님이 그 당시 맛에 대해서 양반들이 논하는 게 금기시 됐을 때 그런 글을 쓰시고 음식을 탐하신 거에 대해 대놓고 탐하신 거잖아요.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도발이지, 도발. 그때 당시 음식에 대해서 논하거나 이건 굉장히 도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용감하신 거예요, 정말로. 미식가 허균이 즐겨 먹었던 어란은 제주도에 있던 추사도 자주 보내달라고 했던 음식이었다. 숭어나 민어 등의 생선 알을 소금에 절여 햇빛에 반 건조해 만드는 양반들만 먹을 수 있었던 고급 음식이었다. 썰어도 안 부서져요. 얇아야 제맛이 나. 그렇죠. 응. 이 할머님 이게 옛날엔 그 정말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죠. 아 그러니까 이 농것에 따라서 손님 대접이 어느 정도로 한 거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어란을 놓느냐 안 놓느냐에 따라서. 예, 어란을 이렇듯 몇 점이나 놔주냐, 아~ 작게 썰어갖고 이중이로 놓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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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에 따라서 손님 대접이 어떻게 된 것을 안 거예요. 어란을 많이 놨느냐 조금 놨느냐에 따라서. 예. 어란은 하루에 대여섯 번 이상 뒤집어가며 참기름을 바르고 500번 정도의 손이 가야 하는 무려 2개월 이상이 걸려야 완성되는 까다로운 음식이다. 감정 자랑게 많이 잡으시오. 정말 고소하네요. 아니. 그냥 먹을 때는 짭짤하고 약간 비린 맛이 약간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술이랑 같이 먹으니까 술 향이랑 참 잘 맞아요. 고소함이 틀린 고소함이 있어요. 술이랑 드실 때는. 항상 옛날 분들은 반주를 드셨잖아요. 추사 선생님이나 뭐 허균 선생님처럼 평상시 그냥 생활처럼 드시는 분들은 정말 기억나는 그 고소함이 약간 틀려요. 조선 최초의 맛 칼럼니스트답게 도문대작에는 전국 팔도에서 맛본 여러 음식들이 다양한 정보와 함께 기록돼 있다. 대만두는 자잘한 만두를 커다란 만두피에 넣고 복주머니처럼 묶은 음식이다. 허균은 평안도 의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만큼 대만두를 잘 만든다고 적고 있다. 대만두는 만두가 쉽게 식지 않을 뿐더러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잔치상에 내놓던 특별한 음식이다. 그렇다면 허균이 도문대작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꼽은 것은 무엇일까? 한번 먹으면 달콤한 향기가 입 안에서 사흘은 간다는 방풍죽. 의외로 소박한 음식이다. 향기 진짜 희한하죠. 근데 이게 사흘은 절대 안 가요. 근데 며칠 지나면 생각나요. 희한한 청량한 감이 있어갖고 민트하고는 전혀 틀린데도 그런 민트처럼 청량한 감이 있어요. 나도 궁금해서 이걸 끓여 먹어보면 나도 웃기지. 근데 일반 죽은 죽 먹을 때 김치나 아니면 최소한 젓갈 같은 게 땡기잖아요. 정말 내가 여태까지 먹은 죽 중에 반찬이 절대 안 땡기는 죽은 이게 처음이야. 김치조차도 안 어울려요. 괜히 막 뭐라냐면 안 땡기는 이유가 청량감을 계속 느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쾌한 먹으면서 막 향이 상쾌한 걸 계속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척박한 유배지의 거친 밥상 앞에서 최고의 미식가가 가장 그리워했던 음식은 할머니의 정이 담긴 죽 한 그릇이었다. 이 방풍이 강원도 해안가부터 시작한 거더라고. 그리고 허균 선생님이 외가가 강릉이더라고. 그래서 아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외갓집에서 외할머니나 외갓집에서 해주던 음식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귀향 생활에서 고립된 생활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정말 자신을 아껴주던 외할머니나 외갓집 식구들이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때 해줬던 음식이고 그때 먹었던 음식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았을까. 유배 생활이 길어질수록 심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외로움과 추락한 권세에 대한 삶의 상실감. 시간이 지날수록 추사는 여러 가지 통증에 시달렸다. 추사는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안 아픈 데, 하여튼 피부병, 안질환, 뭐 이렇게 참 그런 게 많았는데요. 노인이 돼가면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도 많았고, 특히 이 어른이 책 같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질환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는데.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귤피가 있었던 것도 약재로 쓰기 위해서였다. 귤 껍질은 면역력 강화에 좋고 특히나 기관지와 위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진짜 저 껍질째는 처음 먹어보는데. 네. 네. 원래 껍질째 먹어야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이? 아, 진짜 귤을 껍질째 드세요? 네. 그러니까 몸이 안 좋거나 감기에 기운이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껍질째 먹어줘야 우리 몸에 허한 기운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저 진짜 껍질째 처음 먹어봐요, 귤을. 아, 그렇죠. 근데 껍질이 굉장히 얇으네요. 네. 괜찮은데, 설명을 들으니까 괜찮은데요? 그냥 먹으라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그런데 귤나무가 흔한 제주에서 왜 굳이 한양에 귤피를 보내달라 했던 것일까? 지금은 귤나무가 되게 흔하지만 그때는 진짜 마을마다 한 몇 그루, 그다음에 동네마다 몇 그루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들이 여기 와서 그 일반인이나 동네 주민들이 그 귤나무를 훼손하거나 따먹을 수 없게끔 숫자를 세고 이제 거의 이제 매주 이렇게 관리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귀향 온 사람이 따먹는 건 말도 안 됐겠네. 아, 그럼 이제 목 날아갑니다. 나는 김정희 선생님, 추사 선생님이 옆에 귤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귤껍질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귤이란 귤은 모두 상납해야만 했던 백성들의 고단한 현실을 제주도 유배 생활이 아니었다면 추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을까? 무려 18년이나 유배 생활을 했던 정약용에게는 이러한 백성들의 곤궁한 현실이 더욱 깊이 다가왔다. 정약용이 살았던 다산 초당은 강진 만덕산 기슭 산중턱에 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흡사 갇혀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배지의 고독함이 풍겨온다. 아, 이거 제주도 갔을 때 바닷가 귀향하고 산에 쪽에 왔을 때 귀향하고 전혀 느낌이 틀린데요. 바닷가 갔을 때 귀향은 아 이거 참 외롭겠다 힘들겠다 했는데 산에 오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야, 일단 건강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의 천재학자 다산 정약용. 든든한 후원자였던 정조가 죽자 그는 경상도 장기를 거쳐 이곳 강진까지 유배됐다. 이후 18년의 유배 생활을 이곳에서 보낸다. 너무 막히겠다. 어떻게 살아 여기서? 나 같으면 제주도 살겠다. 여기냐 제주도면 난 제주도. 제주도가 더 형벌이 더 강한 거죠. 나는 그래도 제주도가 나을 것 같아. 여긴 좀 잘 먹나? 다산은 비록 평소에도 음식을 탐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역시
벼슬 사리를 하는 동안엔 호화로운 상차림을 받았다. 특히 정조의 총애를 받아 규장각에 근무했을 땐 날마다 차려진 진수성찬으로 입이 황홀해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곳 유배지에서 양반가의 음식과는 전혀 다른 백성들의 가난한 밥상에 충격을 받게 된다. 일반 백성과 동화해서 무지렁이들과 같이 올려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자산은 오히려 사회 아픔, 우리 국가적인 문제점들을 다 발견해내고. 관리들의 횡포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현실을 목격한 후 그는 음식은 검소하게 먹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백성들의 곤궁한 현실을 뒤로하고 화려한 음식을 즐겼던 양반으로서의 반성도 담겨져 있었다. 음식은 검소하게 먹어야만 된다. 그게 나라를 일으키는 거고, 특히 고관대장이야말로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절대 애민정신이 아니다. 다산은 삼첩반상을 넘지 않는 소박한 밥상을 실천했다. 맛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았고 음식은 단지 생명만 이어가면 되는 걸로 여겼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입에 들어가면 침이 묻으면 바로 돌아버리고, 그건 좀 있으면 썩어서 나중에 변으로 나온다. 아, 음식이라는 것은 먹어서 배가 차게 만드는 거고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지, 화려한 음식 먹고 맛있고 예를 들면 팔찜이 5층 먹어야만 영양이 보충이 되냐. 바로 그래서 다산은 아주 기본적으로 음식은 검소하게 먹고 또 절약해서 먹고, 그리고 정 배가 고프면 입을 속여라 이런 얘기는, 입을 속여라, 입과 눈을 속여서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가 뭐가 있었나요?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상추쌈을 들 수가 있어요. 쌈이요? 네. 시범 삼아서 좀 보여주시고 제가 한번 한 너댓잎에다가 네. 저 원래 쌈 많이 싸먹는데 네. 쌤이 너댓잎에다가 네. 근데 싸먹는 방식이 저하고 틀려질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먹으면 또 틀려질 거예요. 밥을요 반만 예. 겹겹이 상추쌈을 싸서 음식의 크기를 부풀려 입과 눈을 속이는 방법. 그것으로 정신적인 포만감을 느끼려 했다. 진짜 포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자, 이렇게 눈을 속이고 느낌을 속이니까 뭔가 밥을 풍족하게 먹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소화는 금방 되잖아요. 소화되고 나서는 좀 틀리겠지만 먹는 순간만큼은 진짜 다산 선생님 말처럼 뭔가 눈과 느낌을 속이니까 뭐 풍족감을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다산의 시문이나 글을 보면 어려운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 밥도 과하다. 이 밥도 넘어간다. 지금 입이 껄끄럽고 뭐 찬이 잘 맛이 없어서 안 넘어가면 잠시 입을 속이면 된다. 다산은 집 한 켠에 채마밭을 가꾸고 자신이 일군 채소들로 소박하고 간소한 밥상을 차렸다. 다산 초당에는 추사가 쓴 글씨 하나가 걸려있다. 추사 역시 다산의 정신을 높이 샀던 것이다. 척박한 유배 생활을 간신히 견디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아내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사이가 각별했던 아내를 잃고 추사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내세에는 바꿔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고 싶다며. 그래야 홀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절절한 아픔을 알지 않겠냐며 애통한 심정을 가누지 못했다. 초반에
부인이 여러 가지 수발을 부지런히 들었지만은 그 수발을 들어주던 부인도 죽고 그야말로 이제 하늘 아래 혼자 남은 상황에서요. 이제 뭐 그동안 입던 비단 옷이든가 그동안 먹던 여러 가지 고급 창거리라든가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내도 죽고 유배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지자 추사는 제자를 키우고 글을 쓰면서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한다. 지역 사람들과 조금씩 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워낙 추사가 글씨를 잘 쓴다는 소문이 제주도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제주도 사람들은 추사의 글씨를 어떻게 받고 싶어 했냐면은 당신의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셨을 적에 비석 글씨로 하나 받아는 게 가장 소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을 때 뭐 돈이 있습니까? 뭐니까 제일 이제 그 갖다 드리는 게 먹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다 준 생선은 은어. 은어는 당시 제주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먹던 생선이었다. 이거 은어네요, 은어. 신기하네. 원래 이게 은어가 보통 3, 4월 이후나 여름에 많은 생선인데 이 계절에 이렇게 은어가 이렇게 쉽게 보이는 거 보니까 진짜 옛날에 이 장천에 은어가 막 넘쳤다고 그러더니 진짜 사실인가 보네요. 신기하네. 이거는 작은 거예요. 이제 원래 먹는 건 좀 큰 것들 있잖아요. 이거보다 한 두 배 정도 된 것들이 수박 냄새나고 맛있거든요, 이거. 서울에서 끊임없이 공수해 먹던 민어 대신 추사는 제주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은어를 먹기 시작했다. 생활은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지만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었다. 거친 파도 때문에 아들이 오겠다는 것도 말릴 수밖에 없었던 처지. 가족들조차 쉽게 만날 수 없는 쓸쓸한 유배 생활을 그는 한 잔의 술로 달래곤 했다. 모시면은 이제 쭉 얘기했는데 배주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이 보리 누룩으로 빚은 이 막걸리죠. 보리 막걸리는 상당히 좀 이 뭐랄까요? 질이 낮은. 아, 예, 굉장히 더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때는 이런 세도가 출신이 보리 막걸리를 드셨다는 그렇죠, 자체만 그렇죠. 해도 대단히 예, 센세이션한 건가요? 예, 예, 센세이션한 거죠. 그 센세이션. 제주에서는 여름철 보리밥을 주로 먹었고 저장 시설이 없었던 때라 쉬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쉰 보리밥에 누룩을 넣고 며칠간 놓아두면 저절로 막걸리가 됐는데 제주의 서민들은 이 술을 즐겨 마셨다. 추사의 밥상엔 어느새 양반들이 먹던 청주 대신 보리 막걸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제주도 유배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적응이 돼가면서 그의 먹거리라든가 그의 글씨체 그리고 또 제자를 대하는 여러 가지 자세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의 변화는 밥상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 추사를 상징하는 추사체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절의 고도에서 정말 이 막막한 아주 그 정묘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글씨라는 것은 예쁜 글씨가 눈에 들어오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살집이 빠져나가고 뼈만 남은 앙상한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제 비석의 글씨를 생각하면 쉬워요. 비석의 글씨처럼 풍상을 겪으면서 많이 씻겨나간 글씨들. 뭔가 거칠고 깨진 듯하고 뭔가 부족한 듯하고 뭐 이런 느낌들. 양반가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기름지고 살집이 있는 화려한 글씨체였으나 제주에서 완성된 추사체는
기괴하면서 골기가 있었다. 소박해진 그의 밥상이 그의 생각과 인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일까? 대부분은 생각, 부모님 선생님들이 생각 때문에 밥상이 바뀌잖아요. 근데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 생각해봤어 저는. 저도 궁금하니까. 근데 생각은 결국은 환경인 것 같아. 본인의 처했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생각이 바뀐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받아든 척박한 유배지의 밥상. 천재 예술가 허균은 음식과 맛을 논하지 말라던 성리학의 반기를 들면서 조선 최초의 음식 품평서인 도문대작을 썼고 음식에 대한 자신의 신조를 당당히 표현했다. 평소에도 백성들의 곤궁한 생활을 고민했던 정약용은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나라를 일으킬 근검의 정신을 소박한 유배 밥상에서 찾았다. 그렇다면 8년 3개월의 외롭고 긴 유배 생활을 끝낸 후 추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인생 말년, 그는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가족들과 함께 먹는 두부국을 꼽았다. 온갖 화려한 음식이 펼쳐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중드는 풍요로운 음식이 있다 한들 가족과 함께 먹는 소박한 음식이 추사에겐 인생 최고의 음식이었던 것이다. 대팽두부 가광채라는 것이 이게 한꺼번에 넣고 끓인 두부와 야채와 여러 가지 생강과 오이가 어우러진 음식은 가족들까지 같이 먹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재료보다는 어떤 메뉴 음식을 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 혼자 먹느냐, 둘이 먹느냐, 가족과 함께 먹느냐. 그래서 추사 선생님이 가장 중점을 두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는 누구랑 먹느냐. 이왕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글쎄, 저의 대팽두부는 옛날에 그 큰 솥을 솥단지를 열어서 할머님이 이렇게 손자가 먹을 수 있는 그 조그만 종지기에 담아서 쪄주시던 그 새우젓, 그것도 그냥 새우젓이 아니라 이 양념한 새우젓을 밥에 넣고 찌는 거. 이게 저희 친할머님이 저 어렸을 때도 해주시던 이게 새우젓국찌개하고 이게 계란찜이에요. 이제 옛날 생각나네. 화려했던 구첩 반상에서 유배지의 거친 음식까지 추사의 밥상은 그의 인생과 함께 변해갔다. 추사가 그러했듯 밥상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담는다.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상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